그 사탕 있잖아요. 뭐 써던 컴포트만 들어가면 다 사탕이래 아니 그냥. 진짜 아니 그런 맛이 날줄 알았는데. 아. 파이브 브라더스에서 박대리가 파이브 브라더스에서 들어간 서던 컴포트 그거를 또 이용을 한 다음 영상에서 시실리안 키스를 먹어봤죠? 이번에도 역시 서던 컴포트가 베이스로 들어가는 칵테일이에요. 엄청 고전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칵테일. 스칼렛 오하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본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날 만큼 옛날 옛적에 본것 같아요. 나도 와 그걸 내가 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남자 주인공 이름을 딴 칵테일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일단 오늘은 서던 컴포트가 들어간 스칼렛 오하라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게요. 저기 언니? 별아, 별아, 저 엄마한테 가. 엄마 저기 있네. 싫어. 엄마 저기 있네. 싫어. 별아, 여기가 좋아. 이름이 스칼렛 오하라였어요. 눈곱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저기 스칼렛 오하라 만들어야 되니까. 싫어. 응? 아빠 이거 해야 돼. 아빠가 이거 해서 유명해져야 우리 별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거든. 따님 좀 어떻게 좀. 별아 엄마 부른다. 별아? 별아? 엄마 부르네. 별아 이리 와. 저기 가봐. 이모한테 가, 이모. 언니한테 와. 박대리 이모. 별아 이리 와.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자, 강행하겠습니다. 별수 없지. 스칼렛 오하라에 들어가는 재료. 서던 컴포트 베이스고요. 레몬즙이 필요하고, 크랜베리 주스가 들어갑니다. 레시피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는 아니 오늘 영상에서 할 레시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 레시피. 그리고 실제로 저도 레몬이 아니라 그냥 라임 주스 기성품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식도 좋아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생레몬을 사용을 한 스칼렛 오하라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서던 컴포트를 30ml 넣어주시고 크랜베리 주스를 20ml 생레몬을 10ml 끝입니다. 간단하죠?
완성됐습니다. 스칼렛 오하라. 자, 가요? 향은 어떤가요? 되게 상큼하고 좀 깔끔한 향이 나요. 어때요?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 사탕 있잖아요. 뭐 서던 컴포트만 들어가면 다 사탕이래 그냥? 아니 진짜 아니 그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 막 그런 진한 맛도 안 느껴지고 이거만의 그 맛이 특별히 막 확 나지도 않아요. 어? 아니 그럼 뭔 소리야?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원샷할 수 있어요. 하지 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징그러워.